근데 혹시 헬스장 괜찮은데 아세요? 헬스장이요? 네. 일했던 곳 있는데 지금 일하는데. 아. 헬스라고. 헬스 여기 맞아요? 헬스? 아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지금 당신의 연애는 안녕하신가요? 2024년 요즘 연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온갖 사랑이 판치는 연애 도파민 집합소 리얼 연애 실험실 독사와 아니 예. 누군가를 만날 때 다들 롱디 기준은 어디로 봐요? 그 말도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 그렇죠. 당연히 멀어지죠. 그게 처음부터 롱디였으면 괜찮은데 맞아. 이따가 또 멀어지면 그러면 맞아. 좀 마음이 더 그게 있거든. 그래도 롱디는 부산과 서울 정도가 사실 롱디 아니에요? 그거는 위험하지 않은 롱디고 어머. 위험한 롱디는 시차가 차이나는 게 롱디. 아 시차. 왜냐면 이거는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맘만 먹으면 주말에라도 만날 수 있잖아. 맞네. 근데 이게 시차가 차이가 나면 나는 새벽인데 여기는 낮이야. 낮이야. 이러면 아무래도 처음엔 막 이렇게 영상통화 하다가도 그럼. 이게 멀어지는 것 같아. 체력도 점점 힘들어지고 떨어지면서 이게 아 그만할까 이 순간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낸 톡 읽었어? 뭐 이러다가 난 피곤해 쓰러져 잤어 이러면 타이밍이 안 맞아. 지쳐요. 뭐 점점 지쳐지. 그리고 꼭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누가 붙어요. 있어. 위장남사친이 위장남사친이 붙어요.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영통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다 안 좋은 게 걸릴 때도 많죠 이제. 영통? 뭘 걸려요? 맞아. 나는 영통을 받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떡해. 보여주기 싫을 때. 그건 안 받으면 또 그거 없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깨져야죠. 깨져야죠. 난 그래서 롱디를 하면서 영통을 하면서 뒤에 가벽을 만드는 애들도 봤어요. 맞아.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방송국 세트처럼 가벽을 만드는 거야. 나 여기다. 되게 철저하다. 그거는 사기꾼 아닌가? 자, 오늘 독사와 챌린지 의뢰인과 주인공은 이게 웬일이에요. 왜요? 곧 있으면 은 네. 이별해야 하는 커플이라고 합니다. 왜? 이유는 의뢰인의 이별 통보입니다. 의뢰인의 해외 항공사 취업으로 인해서 비행기로 11시간 거리에 있는 해외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생이별하게 된 연애 2년차 롱디 커플이에요. 롱디구나. 롱디 위험 무려 7,500km나 떨어져 있는 의뢰인이 항공사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웬일이야. 어떡해. 내가 얘기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떡해. 네. 주인공이 엄청 자상한 남자라고 합니다. 근데 롱디일 때 자상한 남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에게나 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싫어. 오해사요. 벌써 화가 났죠? 화났어요. 너무 예쁘시네. 의뢰인이에요? 너무 미인이시다. 너무 귀여우시다. 남자친구 불안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윤서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승무원 면접에서 합격해서 이제 곧 예비 승무원이 될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해외 항공사에 취업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왕자들. 신경 쓰이죠, 그죠? 신경 쓰이지. 너무 멀다. 그래서 해외 가기 전에 남자친구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독사가 챌린지에 정말 맞는 커플이다. 진짜요. 제 남자친구는 26살 최규호라고 합니다. 불안하시겠네. 불안하시겠다. 김수현이다, 김수현. 김수현 씨 느낌이 있다. 어머! 잘생겼다. 어머, 멋있어, 어머, 멋있어. 우리나라 잘생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서로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네, 서로 불안할 것 같은데요. 순해 보시구나. 과묵하네요. 저희는 대학교 초반 때 만났다가 헤어졌지만 다시 재회에 성공해서 지금은 총 500일 넘게 사귀고 있는 커플입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인연이 또 특별하네요.
이게 또 한 번의 이별을 견뎌내면. 표 사진 너무 예쁘다. 어, 예쁘시다, 두 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라도 하는 상황에 많이 좀 걱정되고 긴장되고 그래도 믿어요.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100%에서 1%라도 깨질까요? 일단 합석? 합석부터 싫다고요? 어떡해요? 합석만 해도 깨진다고요? 합석만 해도 속상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넘어가면 알아서 해. 아, 오늘 약간 의뢰인 울 것 같지 않아? 좀 불안한데요? 아, 왠지 오늘 느낌이 울 것 같다. 이게... 야, 애플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문이 중요해요, 이진호, 이진호 심장 나대지 마요. 실루엣이 너무 예쁘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청순한데 섹시하잖아. 강해요. 일단 저는 넘어갔어요. 저기 봐요, 이진호 씨. 말하는 건 좀 들어보고 넘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응에서 넘어갔어. 철저하게 얼굴만 보면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넘어갔어. 와. 지금 목소리도 그러시는데?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소연이고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뻐. 너무 예뻐. 예쁜데요? 제가 이 사람이 이준이라고 제가. 이준이요? 약간 특수 섹시? 아니 완전 청순 섹시야, 큐티 섹시 진짜. 와 마이 갓. 아니 완전 청순 섹시야, 큐티 섹시 진짜. 너무 이쁘잖아. 카리나도 있고. 오. 진짜 예쁘시다. 아니 참 되게 소비하는 거야. 오늘 촬영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누구 속이는 촬영은 약간 처음이라 떨리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플러팅 자신 있으세요? 제가 리액션은 잘하고 잘 웃으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넘어오던데요. 우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서 주인공 마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신감 넘쳐. 이야. Think I'm done with 21. This isn't that much fun. 어? 대박! 삼시세끼 같이 드시나? 안녕하세요. 아, 중국어래. 진짜 자연스럽다. 동생 대신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죄송한데 아까 부품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거 너무 번거롭게도 죄송해요. 충전기. 네.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더면? 또 만나? 안녕. 어디 가세요? 하루에 세 번만. 그래서 하루에 세 번만. 하루에 세 번 너무 강한데. 아 마이 갓. 어떡해, 이거 완전 무슨 영화 같은 일이잖아. 여자친구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 결혼 친구 있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세 번도 마주칠 수 있는 거리. 어떡하냐? 야, 저렇게... 앞으로도 불안하지 않아? 그니까요. 네.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뭔가, 아, 큰일 났네. 이제 당근에 대한 거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내일 그러면 제가 네. 좀 받아달라. 아, 우리의 조력자다. 어차피 주말이고 뭐 금요일이나 네. 토요일에 어차피 만날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아, 중고거래로 주인공 친구한테 부탁을 받은 거구나. 아, 그러면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오, 자연스럽네. 아, 요즘 이렇게 또 얘기해서 많이들 뭐 대신 받아주기도 하니까. 이제 누가 당근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못 믿겠어. 독사가 때문에 다 의심해. 여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네. 또 되게 예쁜 곳에서 만났어. 그리고 약간 집안 느낌으로 되게 편안하게 네, 입으셨다. 진짜요. 그런 게 더 끌리지. 청순해요. 온다. 온다. 두근. 아, 몸 좋다. 온다. 오우. 훈남이야, 훈남. 정말 저런 옷만 입고 다니기 쉽게 생겼다.
와. 전환근바. 야. 오, 섹시하다. 근데 당근 거래하러 나오셨는데 꽤 꾸미고 오셨네요. 저 꾸민 게 아니야. 아, 안 꾸민 거 같은데요? 안 꾸민. 그래요? 몸이 명품인 거야. 와우. 오, 어떡해요. 벌써 떨릴 것 같아. 어머, 어머. 만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당근? 당근. 혹시 여기 앉아서? 아, 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친구 부탁드립니다. 아, 친구분 대신 나오신 거예요? 네. 아. 물건만 확인해달라고요. 아, 네네. 아니, 목소리도 좋아. 차량용 목소리도 좋아. 무슨 충전기인데 동생이 한 번도 안 사용을 안 해서 아, 상태는 아, 팔뚝이 터져 나가려고. 아 그리고 이거 혹시 몰라서 이제 전원이 안 켜지면 안 되니까 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거든요. 어, 저런 센스 저런 센스에 또 반할 수도 있어. 그렇지. 저런 배려 세심해. 제가 한번 보시겠어요. 물건 확인해야 되니까. 어. 지금 꽂아볼게 하면서 약간 근육 좀 숨주신 것 같은데? 맞아. 어. 그래요? 팔목 꺾였죠? 팔목 약간 이렇게 했어. 혹시 입금은 어떤 건가요? 아, 제가 그 네네. 친구한테 네네. 바로 해달라고 지금 얘기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생한테 한번 아, 확인을 해볼게요. 아, 둘 다 또? 동생이 받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아, 둘 다 누군가의 부탁이야, 또. 우와, 요즘 저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입금 연락 기다리고 있는 거. 네, 맞아요. 아, 네. 아, 시간을 약간 끄는 아~ 거구나, 우리 애플녀가. 애플녀 머리도 좋네. 동생이 뭐 자꾸 하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아. 아, 천천히 하세요. 네, 네. 감사해요. 어? 너무 친절해요. 아니 다정하다 그랬잖아 원래. 어, 과묵하고 어, 다정한 편. 어. 아 근데 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안 볼 사람으로 생각하고 친절한 거. 어,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구나. 네. 사실 중고 이런 거 처음이어서. 아 그래요? 네 요즘. 저 아니에요. 저도 저 처음이어서.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너무 친절하신 분 만나서 아, 다행이에요. 네, 너무 친절하신 분 만나서 아, 다행이에요. 스몰 토크를 너무 잘해. 되게 자연스럽다. 오, 진짜 자연스럽다. 오, 야. 애플리어 뭐 아카데미가 있나? 우리 프로그램에 나아갈 길. 아, 동탄 사셔요? 네, 네. 저도 본가가 동탄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또 역시 화성시네요. 그게 널 모신 거예요. 살기 좋은 화성시. 이분 또 혹시 헬스장 괜찮은데 아세요? 헬스장이요? 네. 헬스장 일했던 곳 있는데 어? 지금 일 안 하는데 아. 헬스라고. 헬스. 왜 본인이 일했던 어? 곳을 알려주세요? 헬스더스요? 야. 아, 지금 여기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요 지금 빠른. 네. 되게 좋아서. 아. 아, 지금 다니시는 데는 어디예요? 아, 지금 다니시는 데는 어디예요? 헬스장. 어?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네. 왜? 어, 왜 안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이거 알려주겠죠, 근데? 알려줄 것 같아. 스크짐이라고 해서 그 이쪽인. 아, 근처구나. 아, 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죠. 냉큼 알려주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요. 여기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어? 네. 아니 저 얘기는 왜 해? 나중에 한번 꼭? 나중에 한번 꼭은 싫지. 나는 내가 여자친구면 트레이너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피트나 그러니까 본인이 헬스장 사장님도 아니고 트레이너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꼭 나중에 꼭이 난 싫은데? 넘어갔네. 내가 물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일단. 잠깐 본가 내려올 때마다 헬스장 좀 가려고 찾아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뭔가 헬스 하시는 분 아, 같아서 칭찬의 풀짓?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헬스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동생분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네. 친구가 돈 보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아, 네네.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친절하시다. 아니 아니요. 지금 입금 그래요? 네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챙겨. 아, 네. 애플집. 아, 네, 감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정한 사람은 다정한 사람한테 끌려. 뭐 남자 괜찮아. 뭐 헬스장 알려준 거야 뭐. 자연스럽게 빠이빠이.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웠어. 아주 자연스러운 첫 만남입니다.